틀려요. 언제 그런 거예요? 편한 공부로 죄송합니다. 이제 이인영 대표님께서 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주 사랑의 순간 마음을 우선 원희룡 기사님 이렇게 찾아주신 거 환영하고 또 아주 오랜만이지만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 지난해 국회에서 개헌특위하고 정치관계특위를 합치면서 헌정특위로 통합해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개헌은 불발했습니다만 다른 한편에서 정치관계법을 그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 의원이 두 분 이렇게 늘어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우리 당의 그 책임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주도의 의원님 두 분을 늘어나는 데 도움을 드렸었는데 오늘 이 명예도민증 주시는 거는 그날 이후 약속을 이제 지켜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제주도민이 된 것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금 뭐 말씀 주시면 제가 좀 듣고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당시에 치열한 경선을 할 당시에도 사상 문제로 행사장에서 뵌 일이 있는데 정말 우리 민주화 학생운동 세대의 대표주자로서 이제 의회와 국정의 중심에 우뚝 서서 진두지휘해 나가는 모습 크게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이인영 의원님은 제가 16대부터 18대까지 국회에 있을 때에도 함께 활동한 적도 있지만 저는 양천갑이고 우리 구로갑 지역구로서 바로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도 자주 뵐 수 있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 우리 동시대로서 큰 활약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지사님께서 원내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저희가 알고 지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원내대표님을 만나서 사당특별법에 대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면 같이 만나는 게 좋다 이렇게 언지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원내대표님 앞에 부탁의 말씀은 제주 4.3은 아픈 현대사의 비극입니다. 2017년도에 오영훈 국회의원님 발의로 현재 사당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긴 잠에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6만여 유가족들은 특별법이 꼭 통과될 수 있기를 합소 고대를 하고 또한 그분들이 또 실행되신 영향들 명예회복을 위해서 우리 유족들도 최단이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를 더 깊이 연구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최단이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진심으로 금년의 사상특별법 통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정중하게 인사로 가름하겠습니다.